안녕하세요. 저는 화학공학과 다니고 있는 23살 주효인입니다. 저는 환경지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산점을 얻기 위해 수질환 연기사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.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필기시험은 대체로 무난했지만 저에게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부분이 유독 어렵게 느껴졌었고요. 실기는 필답형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조금 되게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아는 건 다 쓰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작업형은 또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와서 연습을 많이 한 만큼 또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험 합격 이유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틀린 문제를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반복해서 보고 계속 봐야지 다음에 또 안 틀리고 다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번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문제들은 A4 용지를 직접 써보면서 다 정리를 했었는데요. 이렇게 직접 써보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더 잘 알 수도 있고 시험 치기 직전에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자기가 약한 부분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고경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고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작업형 실험 동영상이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처음 작업형 준비를 시작할 때는 이 실험이 도대체 어떤 실험인지도 잘 모르고 실험에 대한 이해도 되게 낮았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교수님께서 실제 실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험 팁들을 알려주셔서 그게 도움이 많이 돼서 작업형에서 제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않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만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점점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고 또 덕분에 이렇게 한 번에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일단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기출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슬럼프를 이겨내는 것보다는 저는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저에게는 그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분 좋은 생각들?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뭐 하지? 이런 거 합격했을 때 그런 좋은 상황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작업형 날짜를 최대한 뒤로 잡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띄워놓고 그렇게 잡았었는데요. 그래서 필답형 시험을 치고 그 이후에 작업형을 준비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더 여유 있었던 것 같습니다.